9살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고 엄마는 자신이 죽였다고 답했습니다. 아버지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. 유치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무슨 개똥 같은 놈의 법이야 그게 글쎄. 왜 내가 낳은 자식은 안 된다. 아, 왜 대한민국 사람이야. 그렇지 뭐라고 생각이 들려주세요. 도와주세요. 소리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좀 더 희생하고 있어라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